네. 댄스 해제 우리 가인 씨가 함께야 화생 무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야. 그야말로 분위기가 후끈 따라올랐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그야말로 가인 씨하고 멋진 네. 모습을 보여주신 오늘의 주인공 먼저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탭댄스 경력 2년에 최연소 탭댄스 챔피언이 된 13살 하예준입니다. 네. 예준이. 가인 씨도 이렇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춤으로 컴백한 가인입니다. 아, 예. 이제 이렇게 호흡을 맞춰보면서 네.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아, 정말 대단해요. 짧은 순간에 소리 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어떤 디테일? 네, 디테일적으로. 예. 근데 소리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나더라고요. 근데 너무 어린 친구인데도 좀 자연스러우면서 디테일한 부분에 되게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최고의 여자 우리 가이 누나랑 이렇게 탭댄스를 이렇게 같이 해본 소감이 어때요? 그 가인 누나 애프터스쿨 그 비디오도 많이 보고 했었는데 정말 실제로 만나서 같이 해보니까 네. 느낌이 정말 색다르고 가인 누나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이야. 2년 전이면 그때 애프터스쿨 당시에 네, 맞아요. 탭댄서 그 네. 멸풍을 불어일으킨 장본인 아닙니까? 네. 아, 네. 제가 그 장본인이에요. 이야. 최연소 탭댄스 챔피언 이 네. 타이틀이 무슨 타이틀입니까? 제가 그 얼마 전에 네. 탭댄스 페스티벌에서 네. 대상을 탔어요. 대상? 네. 예전에 네. 그 준수분인가? 맞아요. 준수분이 그 어린 나이도 불구하고 특별상을 받아가지고 특별상 예, 그 타이틀을 예. 이제 스타킹에 이렇게 주인공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대회가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호동삼촌 저 기억 안 나세요? 저는 어디서 봤어요? 네 저 그때 준서 출연했을 때 당시 네. 뒤에서 같이 공연하고 있었는데 아 진짜? 준서에 그때 그늘에 가여서 그게 많은 그 친구들이 같이 함께 나왔잖아요. 네.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네. 그랬구나. 그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친구를 빛내주기 위해서 그렇죠. 네. 출연을 했다면 오늘은 주인공으로 스타킹 이렇게 단독 딱 출연했으니까 기분 어때요? 그때 준서 보면서 여기 꼭 출연하고 싶었는데 네. 오늘 이렇게 탭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타서 당당히 이 자리에 올라와서 너무 기쁩니다. 와. 페스티벌에서 네. 대상의 챔피언 주인공입니다. 네. 남다른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그 기술을 우리 스타킹 씨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촬영을 할까요? 네. 무슨 기술인지 먼저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우리가 알죠? 네. 혼자 갑자기 도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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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약간 스피드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스피드를 엄청 빠르게 해서 네. 속사포 기술. 네. 속사포 기술. 속사포 한 번 더 갑니다. 혹시 저 가인 씨도 이렇게 속사포 탭댄스 가능합니까? 빨리. 저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주특기 아니니까. 그럼요. 네. 이렇게 더러운 거 밟은 줄 알았어. 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자 그럼 이보다 더 어려운 기술 또 있어요? 이번에는 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둘 셋.